자, 이번 차량은 2009년 다마스 수동 2벤입니다. 화물차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이고요. 경차다 보니까 세금도 저렴하고, 뒤에 또 적재함 같은 경우는 등열에 시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2인용 차량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화물 같은 거를 적재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2벤. 아우, 냄새가. 자, 일단 범퍼부터 한번 볼게요. 범퍼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무광에다가 뭐 이런데 잘 맞지가 않네요. 이음새 부분들이 잘 맞지가 않고요. 이쪽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지금 이음새가 안 좋고. 자,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자, 보면은 이런데 퉁퉁 튀겨가지고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데미지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부는 어떤가요? 자, 하부가, 아이고, 하부가 좋지가 않네요. 하부가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를, 하부를 먼저 보냐면, 이런 핸더 부분에, 이런 부식이 있는 경우에, 이런 부식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스텝이 잘 부식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스텝을 먼저 본 거예요. 이런 거 벌룸벌룸 하죠, 이거? 벌룸벌룸 하죠? 이거 확 뛰어내리고 우두둑하고 다 떨어집니다. 이거 안 돼요. 자, 보면 스텝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오우, 여기 거대한 구멍이 하나 있고요. 구멍이 하나 있고, 쥐구멍이 하나 있네요. 블랙홀이 하나 있네요. 블랙홀이 하나 있고, 또 보면은, 어우, 여기도 구멍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구멍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지가 않네요. 이거 막 그냥 뜯으면, 이런 식으로, 두두두 하고 다 쇠덩이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건들면 안 되겠죠? 자, 뒤에 트렁크 부분. 자, 이 마티즈가 왜 화물용으로 쓸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최대 적재량 300kg. 와, 어마어마하네요. 300kg까지 실을 수 있다.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겠죠? 광활한 대지와 같이 굉장히 넓습니다. 화물차랑 거의 뭐 진배 없네요. 굉장히 좋네요. 뭐 스팟도 다 살아있고. 뭐 사고는 없네요. 뒷범퍼 뭐 이 정도면은 A급입니다. 광이 좀 안 나긴 한데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 이쪽에도 이제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 문짝과 이 스텝 동시에 데미지를 입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텝 한번 볼게요. 이쪽은 깔끔하네요. 이쪽은 깔끔할 뻔했는데, 이런 데도 역시 부식이 촉진돼 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가루가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건들면 안 됩니다. 건들면 손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가가 돼야겠죠. 이런 부분들은 감가가 좀 돼야 되고, 보네트를 열어서 한번 사고 유무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냄새가. 일단 이건, 일단 안에 냄새가 수상하네요. 냄새, 일단은 냄새가 굉장히 수상합니다. 어떤 냄새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네트 보시면 스티커가 보이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출고때 보네트란 얘기고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풍 자국이 전혀 없네요. 핸드도 뭐 전혀 이상이 없고요. 뭐 이쪽도 이상이 없고요. 하지만 이 차는 뭐 핸드랑 보네트랑 다 갈려도 상관없는 차예요. 다 상관없고요. 엔진의 오염도가 오일 누수가 좀 많이 있네요. 저 밑에까지 흐른 걸 보니까 차주분의 엔진은 관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들이 자동차가 팔 때가 되면은 이것저것 손을 안 대죠. 뭐 그런 개념인 거죠. 뭐 차주분도 이제 팔 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겠다, 뭐 그런 취지하에 관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9라고 적혀 있죠. 차대각자 9C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2009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닫고. 자, 트렁크를 열어서 한번 트렁크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트렁크에 무슨 유니버설이
잠바가, 이거 야구 잠바가 들어있네요. 아, 케이먼 저, 그루덴가요? 하여튼 뭐 이렇게 야구 잠바가 좀 들어있고요. 뭐 방석이 있고, 어? 뭔가요, 이건? 네. 아, 저 물통이 좀 보이고요. 자, 뒤에 사고를 한번 볼게요. 자, 뒤에 커버를 열어서 딱 보면은, 아우, 사고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리콘의 아름다운 칠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야, 공구통이 굉장히 크네요. 자, 공구통을 제끼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템포럴리 휠이 들어있고요. 알수 없는 무슨 손잡이가 하나 달려있긴 하고. 자, 뭐 그런 상태입니다. 크게 의미는 없네요. 자, 자키도 들어있고, 삼각대도 들어있고, 여러가지 스페어 이퀘이프먼트들이 들어있네요. 일단 닫도록 하고요. 이제 실내를 한번 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는 구시 2009년, 9년을 의미하는 거고요. 옆으로 뭐 타이어, 공기압 등 여러 가지 매뉴얼들이 나와 있네요. 아하, 이건 뭔가요? 득템 가나요? 자, 여기 100원이 뭐야 이거? 여기 설정 아닙니다. 가끔씩 100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100원을 주시면 이거를 10개 모으면 저는 할인이 보석 사탕을 하나씩 사줍니다. 우리 딸 할인이. 자, 득템 하나 있고요. 자, 담배방 있고요. 자, 보시면, 어우, 냄새가 차우주가 정말 관리 안한 차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게이 담배 쩔은 내가. 이분이 이제 삶의 애환이 많은 분이에요. 왜냐면 저 뒤에 화물을 싣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고민과 번뇌를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담배를 많이 태우신 분 같습니다. 어우, 냄새가 그냥 쩔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이게 한번 타가지고 어떻게 한번 시동이라도 한번 걸어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저 음료수 통들이 있고요. 영수증이 있고요. 뭐, 오디오, 뭐,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이 없는 차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이렇게 돌려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빨리 찍고 내려야겠어요. 어우, 담배 쩔은 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패브릭, 아, 안 돼요. 그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실내 향수가 있고. 자, 시동을 걸고. 아우, 야, 시동은 굉장히 힘차게 걸리네요. 소형차에 비해서 힘차게 걸려요. 키로수는 16만 키로입니다. 지금 연료는 거의 뭐, 앵커고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불들이 들어오는데 엔진 오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엔진 상태가 안 좋은 거 보니까 일단 엔진 오일 불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파킹, 뭐야, 사이드 에어백, 사이드 브레이크인가 이거? 사이드 브레이크. 일단 엔진 오일 불이 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오염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 가지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차주가 관리를 안한 거죠. 단순히 이 차의 용도는 화물차일 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는 거죠. 기어봉 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오염도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안에도 많은 포스트잇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주에 좀 애환이 느껴지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수 있어요. 일단은 후진을 좀 넣고 뒤로 가야겠어요. 잠깐만요. 후진으로 넣고. 됐습니다. 후진으로 넣고. 자, 후진을 좀 채우고요. 자, 시동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뭐 실내에서 굉장히 뭐 담뱃절인 내가 나기 때문에 더 이상 탑승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전 냄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는 이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요. 일단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차는 경차긴 하지만 어떤 삶의 애환이 느껴지는 2009년 다마스 투벤 수동 차량이었습니다.